오늘은 제철 물미역 준비했다. 물미역으로 할 수 있는 간단하고 맛있는 세 가지 요리 만들어봤다. 첫 번째는 상큼한 물미역 무침. 물미역 간단은 물에 3번 정도 헹궈서 씻어주고 물이 끓어오르면 넣고 골고루 저어서 1분 정도 데쳐주고 찬물에 차게 헹궈서 차분에 받쳐 물기를 빼줬다. 그 다음 오이 한개는 반을 갈라서 0.3cm 두께로 어서 썰어주고 양파 5분의 1개도 같은 두께로 재썰어 담고 당근은 0.2 두께로 4쪽 편 썰어서 같은 두께로 채 썰어 담고 통마늘 2개는 다져서 무침볼에 담고 데친 미역은 물기를 최대한 꾹 짜서 3cm 길이 정도로 잘라서 준비했다. 양념은 고추장 크기 1스푼과 보통 1스푼, 식초 2스푼, 설탕 1스푼과 반스푼, 고춧가루 1스푼과 반스푼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고 물미역 넣고 야채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줬다. 접시에 담아서 통깨 살짝. 상큼하고 꼬들한 식감의 물미역 무침은 좋은 반찬이다. 두 번째는 개운한 물미역국. 먼저 멸치 육수는 물 1.75L, 국물 멸치 10마리, 다시마 손바닥 크기 한 장 넣고 중불로 끓여주고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여서 30분 끓여줬다. 물미역 한 단을 데쳐내고 꿀 250g 물에 3번 정도 헹궈주고 마지막에 껍질을 하나씩 확인하고 떼어내서 체변에 받쳐 물기를 빼줬다. 통마늘 3개는 다져서 공중팬에 담고 물미역은 물기를 꾹 짜서 4cm 길이 정도로 잘라서 팬에 담고 양념은 들기름 2스푼, 국간장 3스푼 넣고 중약불로 2분 정도 볶아주고 멸치육수 걸러서 부어줬다. 끓어오르면 2분 정도 더 끓이고 굴 넣고 잘 저어주고 끓어오르면 간 보고 후추 약간, 천일염 두꼬집 넣고 2분 정도 더 끓이고 불을 꺼줬다. 먹을 만큼 담아서 꿀의 감칠맛과 물미역의 개운함, 겨울국으로 좋다. 세 번째는 맛있는 물미역전. 물미역 간단은 데쳐서 준비. 데친 물미역은 물기를 꾹 짜서 2cm 길이로 잘라 믹싱볼에 담고 양파 4분의 1개 0.5 두께로 썰어서 칼집 넣고 작게 잘라 담고 당근은 0.3cm 두께로 3쪽 편 썰어서 같은 두께로 재썰어 작게 썰어 담고
두부 반문은 듬성듬성 으깨서 담아줬다. 그 다음 계란 한 개 까서 넣고 소금 2꼬집, 후추 약간, 부침가루 크게 5스푼 넣고 골고루 버무려서 치대줬다. 중약불에 팬 올려서 기름 충분히 두르고 반죽 크게 한 스푼씩 떠서 넣고 동그랗고 납작하게 모양 잡아서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냈다. 키친타올에 올려 기름 빼주고 간장 소스는 진간장 2스푼, 식초 반스푼, 물 반스푼, 물엿 약간 넣고 섞어주고 와사비를 약간 더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서 꼬들한 미역전과 알싸한 간장소스는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